적곡 하면서 잠시만요. 아니 근데 눈이 가요. 그렇죠.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갓지 우찌는 되는데 아 맞아. 양찌가 되면 이제 심의에 걸린대요. 윙크는 가능하지만 두 눈을 마주치는 건 안 된다. 약간 이거 아닌가요? 11분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샵을 어떻게 나눠서 가나요? 아니면 한 샵을 다니는데 네. 이제 선발 때 후발 때를 나눠요. 아 시간 타임을 다르게. 네. 한 아 그러면은 그 경쟁이 좀 치열하겠는데 다 후발 때 하려고? 항상 랜덤으로 이게 정해지는데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불만이나 그런 걸 안 갖더라고요. 가지만 한데 그래서 좀 가졌거든요. 불만을 나 왜 맨날 선발 때야? 불만을 가질만 한데 다 안 가져가지고 난 가졌다. 분위기가 안 갖는 분위기니까 나도 안 가져야지. 보통 한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총 샵 시간이 멤버들 11명을 하려면 또 제가 제일 처음 받아요 거의. 가면은 한 30분 안에 끝나죠 저는. 끝나면 3시간 동안 차 안에 앉아서 계속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이거 약간 권욕인데. 이게 맏형의 무게인가? 아,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숙소 생활을 하시잖아요. 네. 네. 어느 정도 된 거죠? 다 같이 이렇게 11분이서 숙소 생활을 하신 지. 딱 1년 된 것 같아요. 딱 1년. 네. 1년 정도면은 생활하면서 좀 재밌는 일이라든지 좀 킹받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런가요? 제가 벌레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혁이라는 멤버가 있는데 그 멤버가 좀 너무 장난이 심해요. 장난감 그 벌레 있잖아요. 아. 그 바퀴벌레. 네. 원래 막 침대 안에 막 숨겨놓는다거나. 벌레를? 네. 그것 때문에 너무 놀란 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뭐 생일 때마다 이제 거실에 모여가지고 이제 파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 어떤 파티? 네, 뭐. 거실에서? 네, 술 파티. 아, 그날 코 삐뚤어지게 다들 네. 다음날 네. 교정하고요. 네. 네. 항상 저희가 이제 스케줄이 그 다음날 있으면 그렇게 막 못 노니까 스케줄 다음날 없을 때, 그때가 너 생일이야. 전날이 너 생일이야. 이러고 이제 재밌게. 라이프 스타일들은 어때요? 다 잘 맞아요? 각방을 써서 다 존중해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따로 모이는 시간 없나요? 따로 모이는 시간은 없고 어딘가 한 방에 모여 있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날의 핫플레이스. 네. 모이긴 해요. 그렇게 뭔가 일주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일주일 동안의 스케줄 중에 뭔가 문제가 있었거나 좀 마음에 안 들었거나 서로 아니면 좋았던 거 이런 거 그냥 다 얘기하고 고칠 거 고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싸우는 거. 이게 좋을 것 같은 게 어쨌든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고 맞네. 다 서로 맞추는 것도 뭐 다 좋을 것 같고 약간 다들 이제 능숙하고 약간 베테랑들이니까 그렇지. 불협화음이 안 날 것 같아. 이렇게 딱 그럴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 그런 거 진짜 좋아요. 11명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막 중재는 실세가 하는 거예요? 아, 다들 이렇게 저를 쳐다봐요. 무슨 한마디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한마디 하고. 아니, 왠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뭔가 의지하고 싶어져. 뭔가 다 일을 미루고 싶어. 그 숙소에 혹시 막 그런 거 있어요? 뭐 플스 같은 거 있어요? 게임기 뭐 이런 거. 다들 이제 컴퓨터가, 각자. 예. 각자 컴퓨터가 방에. 노트북. 게이밍 노트북이나 뭐 이런. 그럼 작곡하시면 그런 뭐 스피커나 그런 것도 다. 그 대표님께서 곡 열심히 쓰라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이제 좋은 걸 딱 사주셔가지고 대표님이 탐나요? 대단한 분이시네요. 대단한 분이시지. 네. 그러니까 아까 번호 알려달라고 했잖아. 열두 번째 멤버 하게요? 혹시 그 맏형이시니까 네. 맏형 필요하면은 연락 주세요. 아 맏형이요? 맏형으로 보내드립니다. 넘어가서 네. 지금 최근에 런밀라이크라는 앨범으로 이제 컴백을 하신 거죠? 네. 네. 타이틀곡 포인트 안무가 피리춤이라는데 혹시 살짝 앉은 자리에서 뭐 볼 수 있을까요? 느낌만? 런밀라이크 오오 하늘에서 내려 톡! 뭐야 그게? 방금 내가 뭘 본 거야? 그거 뭐야? 이거 몰라요? 아 바니바니 아 바니바니 아 바니바니 춤이구나. 바니바니 춤 아니지? 표절 아니에요 이거 바니바니? 플룻. 네. 아, 플룻 느낌. 아, 아, 한번 볼까요? 한번 그런 느낌 한번? 네. 아까 봤던 플룻춤이다. 적곡지 맞나요? 네. 하면서. 죄송합니다. 풀버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컴포도가. 아니, 한겸씨죠, 방금. 네. 오. 안무
빡세네요. 네. 나 이 부분 정확하게 바스트 포인트를 가르쳐주세요. 내 지치는 여기서 내 지치는 바로 여기라고. 약간 아, 이렇게 네, 그럼 찌찌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뭘 본다고? 무대 영상. 오케이, 오케이. 무대 영상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막 찌찌가 잠시만요. 아니, 아니 근데 아 눈이 가요. 어, 아, 눈이 가는데 어떻게? 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이게 좌찌 우찌는 되는데 아 맞아. 양찌가 되면 이제 그 방송 시, 네, 심의에 걸린대요. 아 진짜? 아, 진짜? 나 진짜 네. 알았어. 이것도 돼. 근데 네. 이건 안 돼. 동시 네. 오픈은 안 동시 오픈은 아, 이제 걸리는데 한쪽 아, 한쪽씩은 그러니까 된다고. 윙크는 가능하지만 두 눈을 마주치는 건 안 된다. 약간 이거 아닌가요? 그쵸, 네. 아, 선배님. 네. 알았어, 알았어. 확실히 무대를 보니까 이제 컨셉은 섹시 컨셉이다. 네. 이런 걸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이게 곡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곡이 어떤 곡인지? 런밀라이크라는 노래는 저희 네, 오메가 엑스만의 절제된 섹시미를 볼 수 있는 곡이고요. 그리고 4번이 라이어라는 곡이고 5번이 전화해요라는 곡인데 재한이 형과 저와 이제 예찬이란 아, 멤버랑 같이 이제 참여를 한 곡이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두 분은 곡 쓰실 때 어떤 영감을 받고 쓰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약간 슬픈 일이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되게 빨리 곡 작업이 되는 타입이라서 아~ 기분 좋으면 안 써지고 그래서 다 대부분 곡 감성이 약간 좀 우울하거나 좀 안 좋거나 약간 좀 찌질하거나 약간 그런 감성. 그러면 그 전화해요 그 내용이 약간 네. 어떤 가사로만 보면 이별한 연인인데 그 한 사람이 상대방한테 전화가 왔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제발 전화해 달라. 전화해요.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쓴 곡입니다. 붙잡는 거네. 네, 우연히 남아가지고. 붙잡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영감을 어디서 받았냐면 영통 팬스라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마지막 인사를 못 하고 이제 바로 넘어갈 때겠어요. 그래서 아, 다음에도 전화해요. 약간 했는데 이제 그걸 생각하고 있다가 비트를 이제 받았는 트랙을 받았는데 이제 바로 이제 전화해요. 네, 나와가지고. 생각이 나서 멤버들이랑 이제 밥 먹다가. 밥 먹다가 갑자기. 형 저 갔다 올게요 하고 들어가더니 들어보라고 그 밥 먹다가 그냥 밥 먹다 말고 가서 쓰고 왔어요. 네, 그 진짜 예술 같다 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빡 오면은 빡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 같이 다 같이 있었거든요. 멤버들 거실에 분위기 안 좋아졌죠. 놀다가 갑자기 왜 혼자 들어와가지고 아 그랬구나. 아, 그건 몰랐네. 이거는 이제 한겸 씨 모르는 비하인드. 아, 그치, 그치. 그래도 이제 전화해요라는 이제 또 어떤 명곡이 네, 딱 탄생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겸 씨도 다음 곡은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전화해요 다음 곡이 뭐 문자해요 카톡해요 문자 네. 전화 말고 카톡해요 네 요자 돌림으로 네. 네 근데 진짜 저희 둘이 작업하는데 요자 돌림으로 해보자 해서 한 곡을 또 쓴 게 있어요. 어? 아직 뭐예요? 미발표인데 아~ 네. 제목만 살짝 스포하면 네. 알려줘요. 뭘 알려줄까요? 네 아예 사랑을 네. 사랑을 알려달라 네. 네. 이런 아~ 느낌으로. 조태꼴! 재한 씨 본인은 굉장히 꼼꼼하고 예리하다고는 하나 굉장한 허당의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본인은 예능 촬영을 위해 숙소를 가는데 커피 머신을 챙겨가고 빨래를 안 해서 챙겨갈 옷이 없다든지 평소에도 실제 이렇게 허당인가요 약간? 아니 그 리얼리티 아, 영상을 봤는데 그 짐 싸 숙소 가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트렁크 싸는 모습부터 보여줘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자 짐을 싸보겠습니다. 근데 어 옷이 와 빨래를 안 해가지고 옷이 없네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허당이신데 본인은 자기 스스로를 예민하고 섬세하다고. 아 근데 저게 섬세해서 저러는 게 네? 깨끗한 옷을 들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미 세탁기에 다 돌려놨는데 짐 싸야지 하고 보니까 쌀 게 없는 거예요. 옷이 없으니까. 말라야 되는데. 네, 말라야 되는데. 그거 사실 좀 이거 그냥 바보 아닌가요? 아니 깨끗한 옷을 챙겨 가고 싶어서 빨래까지 하고 안 말린 거잖아요, 옷을. 네. 인간미가 있네요. 네.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네. 멤버들이 보기엔 어때요? 저는 재한이 형을 엄청 신뢰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예리한 형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막, 지금도? 어, 지금도. 그냥 생활적인 면도? 네, 모든 부분에 이런 부분도? 빨래도?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가 봐요. 약간 좀 이런 건 안 보이죠? 네, 네. 네. 다 모르겠고 난 필요해 지금. 네. 누군가를 의지해.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 아 존재 자체가. 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잘 네. 알죠 알죠. 아. 저도 성민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아. 네. 존재 자체가 네. 의지가 돼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절레절레했어 방금.
저때 두 분 그 오메가 X로 데뷔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데뷔곡은 어떤 거였나요? 데뷔곡 바모스라는 곡인데 바모스 네, 스페인어고 이제 뭐 Let's go 가자 아니면 뭐 화이팅 이런 의미에서 많이 쓰이는 오메가 X 딱 출발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단어인 것 같아서 컨셉은 약간 그때도 좀 섹시 한번 뭐 볼까요? 좌찌 우찌 막 그런 거 있어요? 좌찌 우찌 데뷔 무대 무대예요 이게? 네. 아니요 데뷔주 데뷔주 네. 오 색깔이 빨강빨강합니다 한겸이 저 빨강 검정 오, 오. 열정이 느껴져 오 잠깐만 또 갈비뼈가 또 어쩔 수 없네 역시 데뷔부터 남다르셨습니다 아이고. 어, 혹시 이때부터 쭉 유지 중인 탈색인가요? 아 네 그래서 아. 머리가 많이 끊겼어요 아이고 궁금한 게 맨 처음에 우악 하는 거 누구예요? 아 그 저희끼리 이제 장난으로 하는 얘기인데 네. 아, 저희 대표님께서 그 뭔데 약간 좀 신나실 때 막 되게 어. 이걸 많이 하세요. 근데 그래서 어 대표님 혹시 바모스 녹음 대표님이 하셨냐고. 어. 저희는 네, 저희는 그 아닌더라도 대표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준비 어. 네. 기간은 얼마나 됐었죠 이거? 저희가 2월 달에 만나서 6월 30일 날 데뷔했으니까 4개월 정도. 오, 4개월. 네. 아니 근데 기백이 엄청 넘쳐져요. 어. 넘쳐 흘러요. 출 때는 또 전대 완전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네. 색깔도 머리색도 그렇고. 멤버들끼리 약간 서먹서먹 할 때인가요 이때? 아니 완전 친해. 네. 완전 얼마 만에 완전 친해? 하루만. 하루 만에요? MBTI가 다 E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몇 명 빼고 다 E. 아 그래요? 네, 저는 E에서 I로 바뀌었고 형 뭐예요? E. E죠. E. N. 맞추는 건가요? 제가 말할까요? 아니요, 제가 맞출 거예요. 아 네. 어. ENTP? 어 맞아요. 오. ENTP. 뭐야 뭐야? 뭐야? 알. 웬일이야? 조사했지. 어떻게 알아 근데? 내가 ENTP예요. 아.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어 빨래도? 네. 거기에서 딱 느꼈구나. 이 사람 나랑 같은 뭔가 같아. 저도 한번 맞춰주세요. 아이로 바뀌면 손이 올라가네. 아이로 바뀌는. 어. 아이로 바뀌었다 그랬으니까 네. IFP? 아 아니에요. 어 뭐죠? INFP. INFP 네. 살짝 틀렸다. 비슷하다. 좋네요. 오 이렇게 해가지고 데뷔 곡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네, 한겸 씨와 재한 씨의 그가 알고 싶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순서 뭐 준비돼 있나요?